심층심사 대상에 오르셨어요. 네, 혹시 네. 소감이 어떠신지? 뭐 처음은 아니라서요. 그냥 2016년도에 제가 적격심사로 잘릴 뻔했을 때 그때 저를 자르려고 했던 검찰국장이 서재원 검사를 추행했던 안태근 검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이 뭐 누가 적격이고 누가 부적격인가 이런 그 슬픈 현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서글프지만 내부 고발자가 쉽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담담하게 제 길 가야죠. 네. 오늘 어떤 부분 주로 서명하실 예정이실까요? 이게 특별하게 지금 저 심층 회부된 사유를 보니까 뭐 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 크지 않는 것 같고 평정이 좀 낮은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당한 상사한테 좋은 평정을 받을 만큼 세상이 호락호락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로서 무엇이 옳은지 이게 저는 아시다시피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도 받지 않았고 공연 음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검찰총장 뭐 법무부 차관 검사장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제 식구 감싸기가 문제라고 했던 사람이 번번이 심층 회부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역사의 법정에서 누가 부적격이라 할 것인가 좀 고려해 달라라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앞서서 여러 번 입장을 밝히기도 하셨는데 절차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평정기관 등 그런 문제 삼으신 부분 좀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과론적으로 법무부에 공개된 적격심사와 관련된 공개된 것은 검찰청법에 적격심사를 7년 받아 받는다 관련 규정이 있고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이외에 비공개 예우가 따로 있는지 물어봤는데 없대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2016년도 1월 달에 적격심사로 퇴출될 뻔했을 때 그때 2015년 의정부지검 김강욱 검사장이 내부 게시판 글 등으로 인하여 저한테 좀 괘씸하여 하셔서 F평정을 연달아 주셨고 그때 제가 부적격 의견으로 퇴출해야 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밝히신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2016년 1월 달에 적격심사를 통과한 건데 이번에 평정을 낮추기 위해서로 보여지는데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작년 평정을 빼버리고 2015년부터 다시 또 해서 F평정을 반영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이것은 이런 고무줄 잣대가 어딨냐고 제가 신자영 검찰국장한테 항의 메일을 보냈는데 늘 검찰이 하던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게 특정 사무감사를 언제 어느 기간 동안 하는지 평정 기간 7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것 같고 관행은 있었는데 그래서 박병규 검사를 갖다가 퇴출시켰던 건데 지금 저에 대해서 자르기 위해서 그런 관행과 다른 또 다른 걸 만든 걸로서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법 절차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거는 뭐 모든 위원회가 다 원래 길을 잃은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전 내부 고발자라서 제가 검찰 안에서 고발을 해서 재정 신청 중인 검사장도 있고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관련자로 제가 지목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등 관련자들이 현직에 많고 그다음에 그 변호사로서도 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적격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뭐 기피 신청을 할까 하지만 명단을 알 수가 없어서 그분들이 그 양심껏 스스로 회피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향후 계획이 어떠신가요? 불복 소송을 하실 것인지 이런. 아유 뭐 이건 당연히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황당해하고 절차에서 규정이 얼마나 없는지 무법천지인지에 대해서 좀 황당한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한다면 적격심사 이거 신분 보장은 검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안전장치거든요. 그 안전장치가 박병규 검사를 퇴출시켰던 것처럼 다시 고장이 난다면 당연히
집행정지를 신청 바로 할 거고요. 박병규 검사는 3년 동안 소송하면서 변호사 하시다가 승소하셔서 돌아오셨는데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보고 검찰 안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니까 집행정지 바로 신청해서 바로 뭐 이사 안 하고 사무실에 짐 안 빼고 계속 출근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다만 그때와 달리 박병규 검사 때와는 달리 다행인 건 퇴직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어서 그때와 달리 쉽게 자르지는 못할 거라서 그렇게 솔직히 크게 걱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계속 고생을 겪고 계시잖아요. 혹시 후회하는 건 없으실까요? 모든 내부 고발자들이 아마 그럴 건데요. 다시 돌아가도 선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제가 그 불의한 시대에 편하게 살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불의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있을 때 안에서 이렇게 종종거리는 사람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에게 적격 여부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다는 건 제가 검사 적격이 아닌가 싶어서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혹시 뭐 좀 확신이 든다거나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오늘 아주 상식적으로 본다면 적격 심사에서 자를 수 있는 검사는 제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무슨 비리가 있거나 일을 못하는 검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들한테 아닌 건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다가 찍힌 것에 불과해서 뭐 저를 자를 수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걱정은 안 하고요. 한다 하더라도 뭐 저로서는 나름 이게 여기서 적격 통과가 된다면 그 또한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부에서도 적격이다라고 저는 자랑스러워 할 것 같고 만약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말하던 디딤돌 판결 하나 뿌듯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떠한 결론이든 설레하고 있습니다. 검사님,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지금은 장관이시니까 검사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 했던 말씀이 그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대한민국 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가슴에 좀 손을 올리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로서 당당하게 말하고 오겠습니다. 보장하고 이거 걸러주고 늘 그렇게 사고 수습조였거든요. 어차피 그 자기 측근으로서 자기 브레인으로서 했던 사람이라서 이어주는 게 자신이 이후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등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도 안전하시니까 계속 하셔야지 자기 처벌 안 받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고발을 했던 입장으로서 언젠간 제가 그 피고인 윤석열의 피해자 증인으로 할 생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네. 언젠가 처벌 받으실 건데 그걸 위해서라도 조금 후계자를 안전하게 검찰로 하실 필요성이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이라 이런 분들이 남일이 아니잖아요. 예컨대 한동훈 그 장관도 자기가 선임행정관으로 모셨던 이명박 대통령 그때는 왜 안 말리고 나중에 구속시키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런 패턴들이 있으니까 그러신 거 아닐까요? 12시에 만나서 집 가져자 둘이서 만나요 통정매매 8만주 3,300 도이치 집 가져자 주가 조자 우리 기술 주가 조자 짜릿한 주가 조자 도이치와 함께했어요. 우리 기술도 잊지 마세요.